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강사 차수호입니다. 자, 선생님 슬로건이죠. 가볍게 더하는 그리고 조금씩 더하는 수학. 나름대로 좀 의미를 좀 부여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수학 지식을 좀 추가하자. add, more 써봤고요. 그렇게 해서 좀더 우리 같이 좀 자라보자, 성장해보자 의미로 grow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2015 상반기 선생님의 이제 커리큘럼 소개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강좌가 개념원리이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개념원리 위주로 선생님이 소개를 좀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 이후에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조만간 선생님이 영상을 새롭게 찍어서 찾아서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개념원리 더하기 강좌를 보시면 현재 오픈되어 있는 강의가 4개예요. 여러분들이 예비 고1 혹은 현재 고1인데 요 수학 상하 내용이랑 연결되는 그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이라도 좀더 선행 학습을 좀 지금 원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공수1, 공수2 강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1은 완강이 되어 있고요. 공수2는 마지막 단원만 지금 오픈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12월 중순까지는 완강이 다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고 2 학생들, 현재 고1 학생들이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죠. 수원, 수투. 얘네들이 사실 주인공이야. 이 과목들을 이제 공부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수원, 수투 강의가 모두 다 지금 개념원리 강좌로 완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키워드 4개를 잡고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선생님 스타일이 가볍게니까 정말로 하나하나 키워드들을 가볍게 짚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전 개념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복습인데, 선생님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가볍게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가볍게 복습을 시켜드립니다. 매번 강의에서 새로운 단원을 여러분들이 딱 펼치시면 이전 단원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이 뭔지 좀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굳이 선별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이 다 선별을 해서 OX 퀴즈로 먼저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니까요. 자연스럽게 복습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기초 개념 완성이에요. 아무래도 개념 원리 요 교재와 선생님의 강좌가 완전 처음, 수학을 처음 출발하는 그런 생 기초가 필요해요 하는 학생들부터, 그리고 정말 완전 정말 어려운 그런 심화 문제까지 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 발판이 필요해요 하는 학생들까지 싹다 도움을 좀 드리려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개념 완성부터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작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 구성을 좀 보시면요. 이게 좀 글씨가 좀 조그맣긴 하지만 요 기초 개념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냐면, 교재에서 나와 있는 설명을 선생님이 일부분 가지고 왔어요. 주요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교재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선생님의 설명도 정말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기에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끝이 아니죠. 보충학습 나와 있죠. 심화 개념, 혼동하기 쉬운 개념, 문제에 자주 활용되는 개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심화 개념도 교재에 전부 다 녹아들어 있고 선생님이 빠짐없이 전부 다 꼼꼼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심화 개념 하면은 좀 괜찮을까? 나좀 자신이 없는데 하는 그런 학생이 또 있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심화 개념 정리까지도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쉽게 쉽게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공부하다가 이게 심화라는 게 나름대로 좀 기초에서 한 단계 점프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 할수 있을까 봐그 중간에 교재에는 없는 추가 설명도 선생님이 전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그 개념, 그 문제풀이의 접근 방식, 그런 내용들까지 다 판서로 정리를 다 해드리고, 필기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달려오셔도 됩니다. 심화 개념 정리까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신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여기서는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내신 체크라고 문제별로 다 체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수능에 혹은 내신에 다 출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좀더 자주 출제되는 빈출되는 개념 아니면은 그런 빈출되는 개념을 이루고 있는 뭔가 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핵심 개념 그 개념들을 다 체크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아, 이 문제가 그런 문제구나라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게 선생님이 구분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체크를 이용해서 내신 대비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요 내신 체크로 되어 있는 문제들 자체가 애초에 얼마든지 다른 개념들이랑 좀 융합되고 얼마든지 좀더 어려운 내용으로 진화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거든.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볼 만한 모의고사나 수능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구성 요소가 된단 말이야. 그 내용들을 제대로 섭렵하시면 엄청 어려운 그런 수능 위주의 문제까지도 섭렵할 준비가 되겠죠? 그런 내용까지 다한 번에 녹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냥 온전히 내신 체크만 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교재에는 골고루 교육청 기출 혹은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문항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안 볼까봐 살짝 확대해놨어요. 교육청 기출. 기출 문제들도 엄청 어려운 문제들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맞췄을 때뭐 1등급이 안정적으로 되거나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킬러 문항. 그런 문항들은 이제 교재에 없는데 그런 문항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되는 그런 어려운 4점까지는 충분히 교재 안에 잘 선별돼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 설명까지도 다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능 대비를 하시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4개 키워드를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개념 원리 강좌가 이렇구나. 선생님의 이제 2025년 초반부, 상반기에 이 개념 원리 강좌를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볍게 개념 원리를 살펴봤고요. 선생님은 이후에 좀더 준비를 좀더 해서 준비가 됐다 싶을 때 타임에 맞춰서 새로운 그 이후의 커리큘럼 강좌들까지 다 자세히 소개한 영상을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개념 원리를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러 갑시다.